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나무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네, 새로 나무가 생기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자 이제 비타민 나무 가로수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가볼까요? 이렇게 통째로 안 보이. 왜냐면 나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다안 잡혀요. 지금 이게 한 그루인데 여기서도 올해는 뭐 대략 한 1, 2, 3, 3, 3, 4kg? 3kg 정도? 네, 3kg 정도? 3kg 정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열매가 우리는 이렇게 크지 않고 네, 열매가 어떤 열매를 주로 식용으로 쓰는지 어떤 열매가 효능이 좋은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단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덩굴 식물은 빨리빨리 잘라 주셔야 되고 가위로 한번 밑둥을 끊어주세요. 제가 지금 가위를 안 갖고 나와서. 자, 그리고 네, 덩굴 식물이 많죠. 이런 거는 이제 밑을 끊어주면 이렇게 시들어요. 시들으면 이렇게 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비타민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크잖아요. 우람하게 크는 나무거든요. 관목이에요. 관목. 이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비타민 나무를 한번 보셔야지. 보시고 재배를 하셔야죠. 그냥 말만 듣고 하시지 말고 자, 비타민 나무를 보시면 야, 이거 내가 할수 있겠다. 이거는 뭐. 이 열매 어떻게 따야 되지? 흔들어 딸수 있을까? 흔들어 딸수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 이 정도 나무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늘이 생길 정도에. 네, 여기도 보시면. 잠시만요. 자, 이 열매가 보일까요? 이따가는 보이겠죠? 사무실에 가면.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풀좀 따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풀 너무 못 따가지고 그동안 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자, 이렇게 엄청 큰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냐? 자, 이게 뭐겠어요? 병충해죠. 미국 선녀나방도 오고, 흰가루병도 오고, 응애도 오고, 총체벌레, 네, 다 옵니다. 안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여기 지금 물이 흐르죠? 물을 제가 흘려놨어요. 너무 뜨거운 날에는 이렇게 좀 물을 줘야죠. 관수시설이 딱히 필요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는 다닥다닥 열리는 나무고요. 네, 올해는 열매가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익는 시기는 아니고요. 아마 자, 천천히 천천히인데 발걸음이 크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열린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벌써 지금 3분의 1도 못 왔거든요. 이게 올해 나온 신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잎이 나오고, 이 사이에서 또 나오고, 얘가 이 상태로 크면, 얘가 또이 사이에서 또 나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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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자, 얘가 신초입니다. 지금 벌써 한 1m는 컸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빨리 할 때는 1년에 한뭐 1m, 뭐 최소, 이렇게 50에서 뭐, 이렇게 크는데, 이렇게, 이런 거는 빨리. 이렇게 밑에 밑둥을 줄기동물식으로 이렇게 밑을 끊어 놓으면 얘는 이제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나무를 쳐줘야. 예, 이거 줄기식물은 빨리 도움이 안 돼요. 빨리빨리. 아이고, 아이고, 앵두가 엄청 잘 익었네. 예. 아, 앵두만큼만이라도 커주면 좋겠다, 진짜. 보리수만큼은 안 바래도 앵두만큼은 커주면 좋겠다. 지금 앵두를 제가 따는 이유가 먹으려고 따는 것보다 열매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자, 이거 정말 작은 열매예요, 이거는. 자, 이건 우리 집의 열매 중에서 제일 작기도 하고, 얘는 늦게 익어가는 애예요. 얘는 한 9월 정도 익어요. 그래서 열매 나무마다 익는 시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열매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네, 여기 보시면 얘가 평균이라고 치면 이렇게 작잖아요. 얘도 이제 크겠지. 앵두가 좀 빠른 거죠, 성장이. 네. 하지만 앵두만큼은 크진 않아요. 네. 자,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자, 요 안에 제가 삽목장으로 쓰던 비타민 나무. 네, 저 고목이 엄청 큰 고목 보이죠? 자, 천천히. 가감 없이. 이렇게 비타민 나무를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세요.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그럼 고민해 봐야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 병충해가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벌레똥이거든요, 이거? 이거? 벌레똥? 이게 왜 생길까요? 요거를 타고 들어가면, 이 안에 나무에 들어가서 벌레가 사는 거죠. 네, 여기 다. 여기서 벌레집. 이런 게 많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아우, 병충해 없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자, 요거. 많이 컸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보일까? 이렇게. 네. 이 정도. 앵두. 올해는 개암나무도 열매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개암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해질녘. 네. 올해는 비타민나무 열매도 아마 재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열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께 이 정도 열렸다고 하면,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열렸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게 길이 우리가 도로가 되게 넓게 보였는데, 왜냐면 나무들이 잎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차에 닿아요, 열매들이. 자, 너는 왜 벌써 우리 비타민 나무 열매를 탐하니? 이 녀석아. 벌레들도 이제 오고.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제가 자꾸 왜 보라고 하냐면, 이걸 와서 봐야 되거든요? 열매 많이 열렸다고. 네,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리면 좋죠, 뭐. 많이 열리면 좋죠. 올해는 조금 한여름이 바쁘겠네. 얘가 좀큰 열매.
어디든. 제가 지금 편집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청 크죠? 가까이 심어 놨어요. 어차피 저희는 지금 이건 진짜 오래된 나무인데, 네, 이런 나무들도 있고. 자, 우리 암나무들은 뭐 대부분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고, 상처가 많은 가지들 속에서도 네, 잘 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좀 잘라줘야겠죠? 이게 가지치기를 안 한 거냐? 아유, 가지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1년에, 지금 올해 나온 애들이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부지런히 쳐줘야지. 보세요? 어우, 빽빽하잖아요. 네. 가지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가지마다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네, 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제 눈에는 뭐 이제 나무들 상처, 벌레들이 이제 어디 상처 준 거. 자,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다. 클로즈업. 자, 풍광을 향해서. 자,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자, 예쁜 것만 보지 마시고. 자, 제가 이거 일시정지 안 누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이고, 꺼야겠다, 진짜. 핸드폰 너무 뜨거워진다. 자, 지금 이게 차가 요만해요. 차가 요만한데 비타민 나무는 이만하죠. 한, 이 나무가 열매가 제일 많이 열렸네. 얘가 그때 제가 제일 큰 나무라고 소개했던 그 나무 같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사이로, 이 위로 보면은, 거미줄. 자,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열매가 더 잘 보이죠? 네. 아우, 거미줄. 이거는 그래봤자 5kg 미만. 왜냐면 열매가 크다, 많이 열리면 또 작게 마련이고. 네. 자, 이렇게 여기만 잠깐 걸어도 나무가 한, 이게 한 200여 그루가 조금, 이제 뭐 작은 애들까지 하면 200여 그루 되고, 큰 나무들은 또 죽은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벌레들이 많으니까 새들도 많고요. 자, 이제 끊어야겠네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핸드폰이 뜨거워서. 자, 비타민 나무를 보셔야 돼요.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듣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보고 하세요, 보고.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가능하면, 비타민 나무,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에서 나무 안 팔아요. 네. 비타민 나무 파는 곳이 아니고, 비타민 나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네. 공유하고, 제공하고. 저도 좋은 정보 좀 주세요. 네. 재배하시는 분들, 정보 좀 나눔해 주세요.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뭐,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든지. 자, 네.